봉이를 따라하던 뿜이 역시 봉이가 개선되면 모두 해결. 자, 봉이의 솔루션을 시작해볼까요? 먼저 특이 식성부터 개선합니다. 물고 뜯는 것을 좋아하는 봉이에게 찢을거리를 먼저 제공해줍니다. 네, 제가 줬으니까요. 아, 주지 않는 건 한가요? 네. 종이컵 뜯기에 푹 빠진 녀석. 그때 다른 컵에 간식을 넣고 컵을 교체해주는데요. 저기 간식이 있고. 그러자 가지고 있던 종이컵은 버리고 새 종이컵을 가지고 노는데 열중합니다. 저는 강아지가 저렇게 잡고 있는 것에 손을 대지 않아요. 절대 손 대지 않아요. 단지 저 친구가 제가 갖고 있는 거에도 환심을 사게끔 하고 교환하고 교체하는 거에도 집중을 많이 해요. 여기서 잠깐! 알아두면 쓸모있는 강아지의 상식! 강아지에게 정말 위험한 것이 아니라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입속에서 억지로 빼내지 마세요. 자칫 물릴 수도 있고 급하게 삼킬 수도 있답니다. 억지로 뺏기보다는 평소 좋아하는 것으로 관심을 끌어 자연스레 뱉어내도록 연습해주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강아지의 상식! 끝! 저 친구가 뭔가를 물고 뜯고 찢으려고 하는 건 나쁜 습관은 아니에요. 내가 허락한 거를 마음껏 물고 뜯고 찢고 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내가 허락한 거니까. 하지만 허락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제가 허락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거 다 가지고 놀았어? 재미없지? 나 근데 더 재밌는 거 있어? 교체하는 것도 좀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만지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절대 건들지 않게 하는 거죠. 이번엔 실제 봉이가 물고 뜯고 먹으려고 했던 물건으로 교육해볼까요? 봉이가 집착을 보였던 볼펜을 바닥에 놓고 다른 놀잇감으로 봉이를 유인해봅니다. 종이컵을 쉽사리 주지 않자 갈등하는 봉이. 결국 자리를 슬쩍 옮기는가 싶더니 보란듯이 볼펜을 물고 가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훈련사가 봉이에게 다가가자 와우! 아니 훈련사님, 무슨 마술을 부리신 거죠? 그렇게 봉이가 물고 있는 볼펜을 내려놓자 간식이 들어있는 종이컵을 주는 강훈련사. 아마 저 친구는 저를 알아요. 확실히 뭔가를 지키려고 한다라는 걸 제가 좀 알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계속 허용해주고 있었죠. 저거 가져갈 때? 가져갈 때 안 돼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리 잡으니까 가서 가만히만 있었는데 제가 뭘 잘못한 줄 알아요. 이거 내 거라는 거 자기도 알아요. 그래서 툭 떨어뜨렸고요. 오케이, 잘했어. 하나 주는 거예요. 한번 또 보죠. 볼펜 대신 종이컵 뜯기에 빠진 녀석. 이번엔 간식이 들어있지 않은 종이컵을 볼펜 사이에 던져주는데요. 간식들이 하나도 없죠. 간식이 없는 걸 확인한 봉이가 훈련사에게 다가서자 간식이 들어있는 종이컵을 던져줍니다. 저렇게 되면 입에 물면 빨리 삼키려고 그러고 무조건 가져가려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죠. 내가 주는 것만 물고 뜯고 찢을 수 있게 돼요. 새로운 훈련에 잘 적응하는 녀석. 칭찬해, 칭찬해. 보호자님, 그거를 냄새만 맡게 한번 해줘보세요. 됐어요. 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거를 잡아보세요. 아, 좋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여기다가 던지세요. 잘했어요. 물고 있는 걸 강제로 뺏지 않아도 이렇게 쉽게 관심을 돌릴 수 있네요. 뭔가를 찾네요, 그죠? 가만히 있어봐. 그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구만. 간식이 숨어있는 장난감을 찾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물어뜯던 볼펜도 무심하고 시크하게 패스! 간식이 들어있는 종이컵을 찾아냅니다. 스스로 브레이크를 잡았다, 그죠? 아니야,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거야. 이제 볼펜 뺏길 일 없는 보호자의 한방 미소. 볼펜보다 더 좋은 걸 찾았대그! 싫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얌전하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보상도 하고 항상 불분명하게 했잖아요. 네. 저 정도는 가져가도 되지 뭐. 네, 이런 것들을 구별하게 해주면 안 건드려요. 보호자님이 찜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규칙들이 집 안에서도 있어야 돼요. 훨씬 더 좋죠.
앞으로 아무거나 물어뜯지 않겠다고 약속. 다음은 산책 중에 땅바닥에 있는 각종 오물을 특식처럼 먹었던 녀석들의 문제 행동. 과연 고쳐질 수 있을까요? 산책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런 거 보고 한 마리씩만 데리고 나가시는 네. 거죠? 네. 아, 이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보통 불매면 이런 느낌입니까? 참 침착한데요? 네, 뭐. 네, 요새는. 왜냐면 그것도 제가 훈련했었어요. 어떻게요? 처음에 이렇게 묶을 때 네. 코박치게 했었거든요. 줄을 네, 코 이렇게 박. 아, 네. 그래서 이제 할 것 같으면 일어나서 줄을 놨어요. 아, 잘했다. 좋아요, 우리 한번 나가보죠. 움직여 보죠.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 길게 할게요. 당기려고 하니까 제가 잡았고요. 이 친구가 안다. 당기는 것만 봐도 내가 어느 정도 힘으로 당겨야지 우리 보호자님이 끌려올지 조금 알아요. 확 당기네요. 걸을 때도 보니까 약간 차분차분히 걷는 게 아니라 훅훅 당기죠. 지금도 보시면 어딘가 봤어요, 그죠? 네. 네. 지금 보면 이 친구가 막 애간장이 좀 타요. 뭐가 뭐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컴플레인 하고 싶어요. 네. 컹컹컹컹컹컹. 지금도 봐도 우리한테 전혀 집중하지 않는다, 그죠? 네. 여기서는 나를 봐봐, 나를 봐봐, 나 좀 봐봐가 아니에요. 너 저기 보고 싶어? 그래? 난 다른 데로 갈 건데. 산책에 집중하지 못하는 봉이를 다른 방향으로 리드하는 강훈련사. 그리고 같은 곳을 반복해 걷습니다. 빨리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해결이 돼야 돼요. 아, 그러면 여기. 계속 나가면 똑같이 계속 가는 거죠? 산책하는 동안. 그럼요. 여기 있어요. 지금 보니까 긴장했다, 그죠? 한참을 왔다 갔다 한 뒤 산책을 시작하는데요. 잘 걷는가 싶더니 화단으로 직행. 일로 오세요.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녀석을 제지합니다. 지금 조금 당황스러울 거예요. 이렇게 산책은 많이 안 해봤거든. 네. 당겨도 되나요? 네. 얘, 얘는 보호자님을 당기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가 당기는 걸로 이 친구한테 잔소리를 하고 아픈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친구는 보호자님을 마음대로 당기고 끌고 다니는 거에 너무 익숙해요. 오늘 산책 만만치 않구만. 얘가 냄새 맡고 싶은 네. 거를 이렇게 못하게 함으로써 네. 얘가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니야? 얘가 자유가 없어 보입니까? 네. 얘가 지금 자유가 없어 보여요? 아마 그냥 이게 아. 맡고 싶은데 못하게 네. 한 거잖아요. 남자친구하고 데이트를 해요? 네. 남자친구는 보호자님이 뭘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그 영화 싫던데? 너 그거 봐, 나 이거 보고 있다가 레스토랑에서 만나. 자유인가요? 아니죠. 그거는 좀 자유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좀 너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서로 하나씩 양보할 수 있어요. 오늘은 내가 이 영화 같이 볼게. 나중에 나 이거 좋아하는데 이거 같이 보자. 누가 싫다라고 하겠어요? 야, 우리 훈련사님 참 말도 잘하시네요. 그쵸? 같이 하는 산책이잖아요. 네. 얘 자유를 위해서 내가 너무 힘들면 안 되죠. 네. 생각해봐야죠. 나는 어디까지 이 친구한테 자유를 줄 것인가. 네. 어쩌면 이 친구도 자유가 뭔지 모를 거예요. 내가 규칙을 지켜야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환경으로부터 존중을 받을 거라는 것을 아직 모르는 거일 수도 있어요. 보호자의 걱정과는 달리 발맞춰 잘 걷는 봉이. 자, 여기서도 한번 여기 지켜볼까요? 산책로 입구에 서서 봉이의 반응을 살피는데요. 지금 땅 냄새 맡거나 뭐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죠? 네네. 여기도 보면 먹을 만한 게 많은데요, 그죠? 네. 가만히 있어. 아, 봉아! 웬일이야. 강훈련사 앞에 얌전히 앉아 잘 기다리는 녀석. 봉이가 보호자와 함께 여유를 가지고 산책할 수 있도록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예, 터치, 관심. 손 할 줄 알아요? 손은 할 줄 몰라요. 몰라요? 지금 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달라고. 네, 그렇게 손 배우는 거예요. 아. 아. 예. 아, 맞아요. 그러네. 강아지의 강영욱의 꿀팁. 뭐죠? 코너 속의 코너인가요? 강아지를 좋아하면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강아지가 손을 줍니다. 자,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간식을 주면 됩니다. 자, 간식이 없는 상태에서 손을 돌리고 손을 돌리고 손
그 다음에 간식을 좀. 땅. 코너 속의 코너 끝. 지금은 이 친구가 아무거나 주워 먹는 습관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냥 줄을 좀 일정하게 잡고 당기는 게 문제예요. 이 당겼는데 가지 못하면 냄새 맡는 걸로 푼단 말이에요, 지금 얘가. 이게 지금 얘가 핸들링에 또 같이 산책하는 게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당겼는데 더 이상 당겨지지 않으면 바닥에 있는 걸 먹어요. 그걸로 앞으로 갔던 것 같아요. 지금 또 해볼까요? 또 해볼게요. 네. 잘 걸어요? 네. 네, 좋아요. 예! 입소리에 반응을 했으니 간식 줄게요. 저는 이거를 스페셜 사운드라 그래요. 스페셜 사운드요? 스페셜 사운드. 그냥 이거에 반응하면 예! 지금 바닥 냄새 맡는다. 간식을 많이 흘려봤을 것 같아요. 저요? 네. 네. 그래서 강아지가 바닥 냄새를 좀 많이 맡네요. 걸어가보죠. 잘 걸어요, 그죠? 야! 이 소리를 들었네요. 그리고 저한테 반응하니까 맛있는 거 먹었어요. 지금도 보시면 이 친구가 땅에 있는 냄새를 맡으려고 하지 않지요? 네. 그죠? 우리랑 같이 걷는다, 그죠? 반려견이 땅에 있는 음식을 먹으려 한다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나만의 소리를 이용해 관심을 돌려보세요. 그리고 산책 중 다른 친구들을 만났을 때 공격성을 보이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도 역시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을 보자 격하게 반응합니다. 지금도 이제 저기 강아지들이 있으니까, 네, 있으니까. 예, 짖는 것 같아요. 저라면은 지금 여기서 빨리 건너서 저 친구들을 빨리 만나게 하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저길 보고 짖어요. 저길 보고 짖어요. 저는 반대로 갈 거예요. 일로 와, 일로 오세요. 아마 이제 말도 안 되겠죠, 이 친구한테는. 줄이 긴 상태에서 줄을 당기면서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면 훨씬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내가 행동을 어디서 멈춰야 되는지 모를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줄을 또 짧게 잡으세요. 네? 특별한 기교 없이 그냥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게만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언제 짖었냐는 듯 다시 얌전해진 봉이. 저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놀아요? 못 놀아요, 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짖고. 네. 저기 망을 사이에 두고 그냥 네. 막 계속 짖어요. 그럼 이제 짖을 끌고 가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브레이크를 밟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사회성은 한 번에 좋아지지 않아요. 절대. 네, 네. 절대 한 번에 좋아지지 않아요. 천천히 천천히 좋아져요. 개선을 위해선 인내심이 필요한 법.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해결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의연함. 괜찮아. 어떠한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게 왔다 갔다를 반복한 뒤 애견 운동장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봅니다. 여기 또 서보죠. 친구들이 있는 근처에 다다르자 또다시 줄을 당기며 격하게 반응하는 봉이. 여기 있어볼게요. 애견 운동장 주변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이 친구가 이상한 행동할 때마다 큰 강아지처럼 행동해볼게요. 다른 개를 보고 짖고 달려들려는 봉이를 막아서는 강훈련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 행동은 강하게 제지해야 하죠. 잠시 후 짖음을 멈추고 강훈련사 앞에 스스로 앉은 봉이. 건강한 개들은 불안한 요소를 제거하고 싶어해요. 애견 카페나 그런 데 가도 불안하게 짖거나 불안하게 누구를 계속 괴롭히거나 따라다니려고 하면 건강한 친구들은 막죠. 제가 지금 건강한 강아지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너 내 눈 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 좀 시끄러우면 안 되는데. 아, 미안한데.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이 친구가 자신의 행동이 보호자님한테 집중받고 관심받고 이거 꽤 괜찮은데 읍줄해질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난 후에도 짖지 않고 얌전히 있네요. 냄새 잘 맡는다, 그죠? 지금까지 타박만 했으니 뽀 아,
교육을 마친 후엔 충분히 칭찬하며 신나게 놀아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며칠 후 다시 찾은 봉이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보호자와 함께 종이컵 놀이 삼매경에 빠진 봉이 녀석. 잘근잘근 씹어먹던 볼펜을 봉이 옆에 던져도 무관심. 우리가 알던 녀석 맞나요? 이걸 이제 하면서 하지 말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덜 가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종이컵도 예전엔 다 찢어 먹었잖아요. 게임이 끝나면. 근데 이제는 종이컵도 안 먹어요. 봉이의 변화. 이것 말고도 또 있다고요? 산책할 때마다 아무거나 먹어서 문제가 많았죠.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너무너무 좋아요. 자, 담배꽁초. 자, 드디어 등장한 담배꽁초. 솔루션을 받기 전 담배꽁초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1등 먹거리였는데요. 과연? 가자, 봉아. 가자. 가뿐히 지나쳐갑니다. 그렇다면 다른 개들만 보면 짖고 달려드는 문제는 개선됐을까요? 자, 강아지 출연. 역시 짖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럴 땐 배운 대로 다른 곳으로 의연하게 이동해보는 보호자. 그러자 스스로 자리에 앉아 얌전해진 봉이. 이렇게 해서 구경할 수 있어요. 지나가던 개한테도 이젠 그렇게 많이 안 짖어요. 여기서도 볼 수 있지만. 이젠 다른 친구들이 지나가도 얌전한 매너남이 됐네요. 앞으로도 반려견을 위한 보호자님의 사랑과 노력 응원할게요. 이거 저거 모두 가지고 싶은 건 저런 아이들의 이야기. 구매 속 깨어난 듯 이상한 이 기분. 자, 이제부터 장난 시작. 장난꾸러기네. 장난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사실 싸움과 사냥의 기초 단계.